하노이 시리즈 5편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노이 패키지 여행 그 마지막 이야기, 롯데타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롯데 전망대를 내려와서 지하 1층으로 가면 한국 롯데마트와 꼭 닮은 베트남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상호와 간판은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매우 비슷해서 언어까지 한국어를 쓴다면 한국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시식코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한국의 롯데마트가 생각나지 않는가요? 이제 마트를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로에 오토바이가 참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당이 위치한 곳으로 도착해서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도 롯데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베트남에는 롯데마트가 참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드마리스 하노이점입니다. 이것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뷔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본 베트남 식당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식당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잡채와 전기밥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김치까지 다양한 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떡볶이 종류를 비롯한 분식류와 보쌈, 각종 죽 종류까지 다양한 한식이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식인지 처음 보는 종류의 음식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많은 음식 중에 과연 몇 종류의 음식을 알고 계신 음식인가요? 찜기에 해산물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초밥과 회를 비롯한 일식도 한쪽 코너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저트 또한 한국의 뷔페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초코가 뿜어나오는 저 초코불수가 이 베트남까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도 한 종류씩 먹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방들 무조건 앞으로 메고 다니시고 핸드폰은 손에 쥐고 다니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또 낚아채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일콜의 가망성이 있다는 거.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마친 뒤 하노이의 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키지 내에 잠깐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시장을 둘러보면 한국의 관광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고 정말 시장과 같이 바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는데 한국과 무언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이곳은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다소 분간이 안 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음 음료를 주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을 피해 남은 자유시간은 마사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발마사지만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까지 왔는데 콩커피는 먹고 가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콩커피 내부 건물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전반적인 규모가 작아서인지 웨이팅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드디어 커피를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하노이 시장은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Tomorrow.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의 식당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조식을 먹었는데요. 조식을 먹고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마스크를 배포해 주었습니다. 이 마스크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코스는 시티 투어 코스였는데요. 사방이 뻥 뚫린 차를 타고 매연 속으로 풍덩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이처럼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되었습니다. 매연과 소음이 가득했던 시티투어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나라 기업의 로고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의 간판을 살펴보니 이번 점심 메뉴는 한식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메뉴판이 아니라 주류 벌금이 2억 동이라는 안내문인 게 참 특이하네요. 해외에서 먹는 한식이라니 참 기대가 크지 않은가요? 주력 메뉴는 제육볶음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살펴보면 이번 코스가 아마 일정상 마지막 코스일 것 같은데요. 이번 코스는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전시관처럼 보이는 이곳은 박물관이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2층은 공사 중이라 폐쇄되어 있었고 건물 3층도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이 시각이 많이 일렀는지 불도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한국인 가이드가 하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공항에는 한국인 가이드가 들어갈 수 없어서 한국인 가이드는 공항에 들어가기 직전에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현지인 가이드가 남아 공항으로 인솔해줍니다. 4일 동안 함께했던 버스를 뒤로 한 채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공항에 비교적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비엣젯 항공의 줄은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패키지 여행만 아니었다면 옆에 줄이 없는 대한항공을 이용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역시 제가 타는 항공편 아니랄까봐 오늘도 지연되었습니다. 아직은 1시간 이내 지연이네요. 하늘이 깜깜해진 이후에야 탑승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에 도착함으로써 5일간의 하노이 여행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노이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